저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요. 근데 왜 갑자기 자살을 해요? 혜연아. 아 진짜. 남편분 되십니까? 네. 어떻게 된 겁니까? 지청아. 임 작가님이 자살을 했대. 이건 말도 안 돼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. 어떻게. 일단 돌아가자. 가도 되죠? 지금 상중이라. 어머니 일만도 기가 막힌데 어떻게 작가님까지. 분명히 뭔가 있어. 일단 알았으니까 흥분 좀 가라앉혀. 믿겨지지가 않아. 나 그저께만 해도 어머니 보고 왔어. 너무 아무렇지 않으셨고. 그리고 작가님하고도 불과 한두 시간 전에 통화했어. 네 심정은 알겠는데 엄마는 심장마비, 임다는 그 작가는 자살이라잖아. 자살 아니야. 나랑 만나기로 했다고. 어머니 그렇게 된 거 소식 듣고 충격받고 나한테 먼저 연락했다고. 충격받을 만도 하지. 자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됐는데.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니야? 죄책감에? 자살 아니야. 배도훈 그 여자가 자기가 꿈인지 덮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. 임 작가님 협박해서 거짓 미투 꿈인 거라고. 그때 정황이 담긴 녹음기도 있어. 나도 들었고. 녹음기? 어. 만년필 모양. 어머님도 그 녹음기 듣고 배도훈 그 여자 찾아간 거라고. 그래.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. 다 밝혀질 거야. 그 소리만 몇 번째야. 왜 나한테 말 안 했는데?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 남편이었어? 내가 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. 내가 엄마 못 가게 말릴 수도 있었잖아. 그냥 나 좀 위로해주면 안 돼? 너 힘든 거 아는데 나만큼 힘들어? 엄마 돌아가신 것만 해도 미치겠는데 기자들한테 수십 통씩 전화하고 문자하고 나야말로 지금 죽고 싶다고. 죽은 임 작가 타령하기 전에 나부터 좀 살려주면 안 돼? 어?